자, 경기도지사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게 거의 기정사실로 돼 있는 여론조사상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때 이걸 정말 300만 불 대납하라. 내 북한 갔다 올게. 대선에 좀 도움 될 거야. 이거는 어떤 정치인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것은 무리수이기도 하고 할 이유도 전혀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여론의 흐름을 제가 오늘 오후에 보니까요. 네. 지금 오후에 나왔을 때는 다들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청 놀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금도 그렇게 오는데 다른 한쪽의 변화가 읽혀요. 판사 이번 판결을 보니까 이거 사법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충 이게 끼워 맞춰서 내용이 합리적으로 접근이 되면 그나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얼토당도 안 하는 판결을 내려놓고 그다음에는 아, 화살이 이재명으로 가겠구나. 자, 어떻게 수사하지? 이러면서 단순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기다. 지금 이제 사기 시리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20, 포항이 뭐 두바이다. 이런 게다 사기극이 아니냐 이야기 있죠. 오늘 나왔던 이 판결도 판사가 이럴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검사는 이렇게 할수 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이미 사냥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판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고 오후에는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나? 판사가 어떤 경우에 판결을 내리면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기업 사냥꾼의 말만 듣고 또 중간에 말을 뒤집고 바꾸고 조직적으로 다 덤벼들어서 조작까지 했던 이 사람의 말을 믿고 판사가 다 하고 그렇지 않다는 일종의 항변 그리고 다른 자료 이런 것들은 다 배척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한 역풍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그냥 가라앉거나 항소심을 지켜보자 이렇게 가지 않고 대단히 큰 갈등과 충돌의 양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 요구가 커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언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2시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는데, 언론이 기사를 쏟아내는 문장이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확인한 거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추가 수사할 거고, 기소할 거고, 또좀더 나간 데는 뭐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걸 브리핑을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만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수원지검 기자실에 앉아있는 기자들이 검사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기사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게 쫙 퍼져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말 희한한 논리 구조인 것 같아요. 이런 논리 구조에 한 번, 두 번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이런 논리 구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도 문제를 알고요.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를 한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발의를 했던데요? 그죠? 발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노영희 변호사한테 하나 여쭤보는, 최근에 우리가 판결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편향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좀 있었나요? 특히 정치적 사안 같은 경우는 민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정치적 성명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정도의 판결을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지금 사실 약간 좀 머리가 멍해가지고 제가 예. 지금 그걸 콕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이거를 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게 네. 뭐였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2018년 5월 29일에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이었는데, 이때 이번에 오늘 그 판결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이제 아마 검찰에서 기소를 할 텐데, 돈을 보낼 당시에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였던 이 대표가 2018년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숨통을 뚫고 이를 통해 지지율 상승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라는 계산 때문에 이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2019년 9월 6일 날 이제 항소심 이제 선고가 유죄로 이제 나왔었던 거예요. 그 전에 1년 내내 이제 고통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재판을 계속 받다가. 자, 그렇다면 지금 김미아 선생님이 들으시기에 북한에 잠깐 갔다 와가지고 뭔가 해서 북한하고 뭔가 좀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깨져가지고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잠깐 갔다 오게 되면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아져가지고 그다음에 뭔가 정치적 이득이 엄청 높아집니까? 오히려 빨갱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비난받죠. 예전에 그 본인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당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무지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뭐 빨간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홍색만 입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이런 사람이 과연 이 쌍방울이라고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무리수를 뒀다라고 하면서 이걸 뇌물죄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게다가 이화영 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뭐 의사가 없었으면 절대 그런 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또 나와있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말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정기한 대표 말하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근데 하나의 그 단서는 있어요. 오늘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사가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감정이 막 나오죠. 네, 울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편파적 증거의 취사 선택이다. 그리고 자기는 패소하고 나면 보통은 의뢰인에게 미안한다. 이번에 하나도 안 미안하다. 왜? 재판부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취지를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부에 대해서 재척 깊이 재척 신청도 했고 이 판사 밑에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이미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고 재판부도 이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힐 나에 대해서 불신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나는 너랑 감정 싸움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기환 대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니 이렇게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류의 판결을 어떻게 판사가 씁니까? 이게 질문이지만 그 재판부에 있는 판사님은 지금 그런 걸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예, 감정적으로. 예, 예. 그거 말이 되냐? 아니 그 판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법원 인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남겠다. 그러니까 계속하겠다.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이죠. 아니 그 재판은 아니, 판사가 있잖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이 하는 거예요. 인사 이동에 의해서 이동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하고 그거를 그 법원 행정처에서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고집하면 다 그냥 남는 그러니까요. 건가요? 아니 네. 그렇지 않는데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네.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재판만 왜 이렇게 그 재판 판사만 보호받아야 되죠? 그 사람만 왜 이 사건을 해야 되죠? 그리고 관련 재판들을 보니까 담당을 보니까 이 양반이 국민참여재판하고 부패사건하고 소년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부패사건도 담당이긴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뭐 탁월한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도 없고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사건을 입국을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의 욕구는 그대로 실현돼야 하는 건지 의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검사에게 조금 좀 협조적인 사람들 왜 형을 뭐 좀 줄여주고 뭐 이런 딜 같은 게 또 있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량을 줄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도드라지잖아요. 너무 도드라지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3년형 받았고 그다음에 같은 사건의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에 있는데 유독 이화영 부지사만 9년 6개월이라는 건 이거는 메시지가 정확한 거죠. 준 사람은 작고 네. 형이. 그러니까 이화영 씨도 예. 집행유예 정도의 그 선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회유였던 거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하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아하. 그러면 당신은 금방 나올 수 있고 보석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연어회도 사주고 아 그랬는데 참 사람이. 보세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